우영 고수님은 얼마 전에 그 후배 그 이정은 씨한테 돈을 빌려주셔가지고 화제가 되셨어요. 맞아. 근데 그때 나는 여기 제작을 하고 있었고 우리 둘은 돈이 없어. 조금 여유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문인데 안 빌려줄 사람이 없어. 빌려달라는 얘기할 친구도 아니고. 아 나는 그 이정은 씨의 인맥 관리 법을 듣고 싶다. 딱 정은인데 누가 안 빌려줘? 이게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인정을 잘 살았지. 그게 그 정말 몇 년 지났나? 그 친구가 뭐 잘 된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뭐 어느 정도 뭐 입금했어요. 왜? 왜? 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이것저것 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네. 왜 그래 왜? 뭐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진짜 나는 응? 그 생각지도 않고 있고 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보다 훨씬 더 부유하니까 너는 지금 이럴 필요 없다. 또 까맣게 입고 있으면 또 2, 3년 후에 또 뭐가 누가 또 와가지고 또 문자 또 와가지고 또 그럼. 아 그래가지고 뭐 기간이 한 뭐 방송이 13년? 나 그 기간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그랬다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걔는 거의 이게 힘들게 벌어서 한 거냐. 그 당시에 현이는 참 저기 돈 잘 빌려줬어요. 그냥 뭐 돈 많으니까. 막 많이 빌려줬어. 나한테는 한 2천만 원 빌려줬어. 갚으셨어요? 갚았지 그럼. 아이 그럼 이자 같이 해서 갚았지. 이자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정훈이 형 약간 다른 게 얘는 쫙 뜨고 나서 이렇게 갚은 거고 정훈이는 이렇게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죠. 뭐야?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 세 분은. 오.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준다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얼마까지 딱 빌려줄 수 있다. 이 세 분 관계에서 너무 친해진 것 같으니까. 아 저는 현이한테는 저 2천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2천만 원 아니고요? 더 안 되죠. 안 돼. 아, 조건 없이는 2천만 원. 저는요. 저는요. 광식이한테 못 빌려주죠. 저는 나랑 광식이랑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돈 문제가 걸리는 순간 이제 관계가 파탄 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돈 거래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인정. 근데 나는 빌려서도 안 되고. 난 인정. 근데 나는 빌리고 싶어. 왜? 필요해. 사실 좀 필요해.